신사동 호랭이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이자 몇 년 전부터 감성 사운드에서 저와 함께 아마추어 작곡가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함께 데뷔를 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최근 2년간 호랭이와 가장 가깝게 지냈었고 그가 하늘로 떠나기 전날에도 월요일날 우리 만나자 라고 대화를 했는데 그 약속이 허공에 또는 메아리가 돼서 정말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는 진짜 뮤지션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수십 곡의 히트곡과 수백 곡을 발표해 이젠 음악이 질릴 법도 한데 여전히 킥 찍는 게 재밌다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비밀 노하우까지도 아낌없이 다 학생들에게 퍼주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AI 보컬 연구가 재밌다며 저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친구였는데 친구지만 너 진짜 존경해 라고 직접 그에게 말할 만큼 대단했던 뮤지션인데 나의 최고의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호랭이를 가장 많이 만났고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진짜 친구였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 깊숙한 아픔까지는 몰랐습니다. 보통은 가장 친한 지인에게 전조 증상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호랭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이 의심될 만큼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 누구에게도 부담 주기 싫었던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건 호랭이가 하늘로 가기 며칠 전 컨텐츠를 찍은 게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호랭이와 제가 앞으로 1년간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후배들에게 지식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자라는 취지로 10대 학생들의 곡을 새롭게 고쳐주고 고친 프로젝트를 공유해주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랭이는 교육에 진심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후배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걸 좋아했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선 진심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는 감성 사운드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모두 느꼈고요. 매번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심지어 무료 특강에서도 호랭아 이거 진짜 알려줘도 상관없어 할 만큼 정말 다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랭이가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위해 공유해주려고 했던 내용을 그 진심을 K-POP 색색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랬던 10대 학생의 트랙인데 아이디어는 있어 보이나 좀 허전하죠. 이걸 호랭이와 RBW의 이유상 저를 비롯해 저희 학생들도 함께 Find Your Next Keyword처럼 K-POP 새로운 새싹들에게 응원을 주고 싶은 주제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Next Producer Dragon Boy Kick Bass Rhythm Pop 따라해 11 Sign Dragon Boy Let's be singing night Here's Find Your Next 그럼 You can make your mind You're next.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아직 이런 사운드와 이런 멜로디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금요일 낮 2시에 제가 직접 첫 버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는지 호랭이에게 배운 내용과 제가 아는 내용들을 미친 감성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며 이 프로젝트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랭이와 각자 회사 잘 성장시켜서 좋은 가수, 좋은 후배 뮤지션 많이 만들어서 같이 더 제작도 하고 곡도 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호랭이와의 마지막 작품이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호랭이에게 음악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 및 뮤지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너무 극단적으로 힘이 들며 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겐 여러분들에게 인생 선배님들에겐 진심으로 표현을 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힘든 일이 지속되었을 때 내가 힘든 일 이야기하면 뭐해 상대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상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어도 적어도 공감해주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긴 하더라고요. 호랭이와 친했던 수많은 동료들 선배님들이 빈소에 모여서 하나같이 했던 말이 아니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말을 안 해 야 힘들면 꼭 이야기해 버티는 게 답이지만 그래도 버틸라면 버틸 힘이 필요해 라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호랭이가 그만큼 힘들었다 사실을 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또한 걱정되는 건 음악으로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를 보며 이 슬픔이 전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 역시 책임질 가정과 내 식구들이 있지만 호랭이 사건 이후로 멘탈이 탈탈 털릴 만큼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수많은 저의 동료 지인 및 학생분들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줬고 걱정된다, 기운낸다 라는 멘트가 저에겐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음악을 하면서 너무 힘들면 저에게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못 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하나라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내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정말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지만 내가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뮤지션 신사동 호랭이 미안하고
고마웠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